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꽃기린이 저희 집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꽃기린이 보면은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꽃기린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요거를 좀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네, 또 더 많은 화분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물꽂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네,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꽃기린들을 네, 이렇게 꺾어서 물꽂이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놨더니 그 인트로에 그런 뿌리처럼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제 너무 풍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놨더니 이렇게 한 달 후에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예, 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꽃이 핀 것도 꽂아 놨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쭉쭉 삐져나온 것도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꽃기린이 많이 내릴 줄 몰랐어요. 이 꽃기린은 이제 좀 약간 깍지벌레 같은 게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깍지벌레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래서 이것도 통풍도 좀 잘 해줘야 되고, 요 꽃을 이렇게 매년 피우려면요, 여기 잎이 났을 때요, 이 가운데 꽃이 지고 나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를 똑똑 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꽃을 피고 지고 한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기 또 다른 곳에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기린이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옆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 풍성한 거 이제 이렇게 가위를 좀 소독해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제가 좀 저거 할 때 좀 많이 땄더니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없지만 이런 거 이렇게 똑 따가지고, 네. 여기다가 미리 준비해 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네. 또 따서 놓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좀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이파리도 이렇게 따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꽃이 핀 것들이 좀 옆으로 나온 것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자르기가 뭐 하고 옆에 가지 나온 거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이제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변한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네, 꽂아놓은 모습이에요. 한 달 후에 예쁘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물꽂이로 이렇게 뭐 유리 같은 데다가 놓고 봐도 되고 네, 저기 저는 화분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화분에다가 요거를 뿌리 나온 거를 심어 볼게요. 화분에다가 심어줍니다. 여기 화분에다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나온 거 있잖아요. 뿌리 나온 거 요거를 이렇게 번식을 해줍니다. 번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화분이 또 생기겠죠. 해주고 그다음에.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She 화분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원식을 해서 느끼고 굳이 저희가 꼭꼭이 화분을 더 사지 않아도 이렇게 재테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꽃기린이 풍성해졌을 때 네,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뿌리가 내렸을 때 번식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물꽂이해서 이렇게 식테크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꽃기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지금 많이 식테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방법의 그런 식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프리티 여러분 오늘 또 제 영상 보시고 힐링하시는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